여러분은 혹시 샤워 후에 머리만 말리고 있지는 않으신지, 닦는다고 닦았는데 온몸이 축축한 채로 그냥 옷을 입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름에는 끈적이고 찝찝하고 겨울에는 열을 뺏겨 춥고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보보 스타일먼트 풋바디 드라이어인데요. 이렇게 목욕 후에 발판에 올라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15개의 구멍에서 조작 방법에 따라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뿜어져 나와요. 풋바디 드라이어의 본체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원 버튼에는 조작 방법에 따라 자동 모드, 수동 모드 두 가지 운전 기능이 있고, 두 번째 바람 세기는 약풍에서 강풍까지 단계별로 바람의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바람 온도 역시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바람 둘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바람 종류인데, 발가락 사이를 말려주는 기능과 전신을 말려주는 기능 두 가지의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체중계까지 달려 있어서 나의 몸무게도 측정이 가능해요. 추가적인 기능으로 20kg 이하의 무게가 감지되면 미풍으로 자동 시작되는 어린이 모드와 제품의 누수와 침수를 감지하는 누수 감지 센서가 달려 있어서 자동으로 제품의 작동을 멈춰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도 들어 있어요.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평소처럼 샤워 후에 물기를 닦아준 뒤 보보 스타일먼트 풋바디 드라이어에 올라가기만 하면 끝인데, 여기에서 파자마나 통에 큰 옷을 입고 올라가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 올라가서 굳이 허리를 숙이지 않고 발로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하는 방법도 단순하고 편리해서 아이들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타사 제품에 비해 제품 크기가 넓고 최대 하중 220kg까지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국내외 다양한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고 CES 2023 가장 기대되는 홈 스타일링 제품에도 선정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워 이후에도 몸에 남아있는 물기 때문에 개운하지가 않고 찝찝했던 분들, 더운 여름철 온몸이 끈적이시는 분들, 샤워 이후 뽀송뽀송한 바디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보보 스타일먼트 풋바디 드라이어 한번 사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가족도 그 뽀송함이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 엄마는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뽀송뽀송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가족 필수품 보보 스타일먼트 풋바디 드라이어, 한 번쯤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